차별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예, 제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원칙에 따라서 늘 재판해 왔습니다. 지난번 그 일부 오해에 있었던 부분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결정을 미루고 있어서 행정부 눈치 보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3년 반 정도 되는 임기 안에 사법행정 문제 해결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예,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심성의를 다하고 또 저는 사법부 구성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시행하면은 착착 하나씩 잘 진행되어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지금 양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이 이런 도리입니다만은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쏙 들어간 상태거든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서로 보고를 받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